지금 다 실적이 다 적자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억눌렸던 섹터잖아요. 담배가 충분히 나온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약간 2차 전지 쪽에서 좀 빠지는? 그동안 계속해서 주도주 섹터였으니까 네. 그런 수급들이 최근에 약간 한한령과 맞물리면서 네. 좀 중국 리오프닝 이런 네네. 부분과 좀 맞물리면서 약간 중국 소비주 네. 이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쪽 주식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좀 좋게 보시는 섹터가 주식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쪽이 오히려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해외여행 가려고 비행기표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비행기 값이 연말이라 그런지 많이 올랐더라고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그래서 날짜를 하루하루 늘 칠 때마다 더 오르고 있는데 내가 언제 갈지 이런 거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골프 형권 시세 가지고 있는 것도 골프 형권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해외로 이제 많이 나가려고 하고 여행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느끼면 이제 사실 또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 있을 때고 지금 최근에 또 많이 반등준 섹터들 항공주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저가 항공주들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여행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는 내년에는 지금 다 실적이 다 적자인 기업들이 많거든요. 항공 여행 이런 쪽은 네. 그러나 그것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실적으로서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황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플러스가 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영화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뭐 아바타를 계기로 뭐 또 오바타 지금 영웅 뭐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 때 개봉했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또 영화 관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거기다가 엔터, 게임, 이런 것들. 그런데 엔터하고 저 항공은 조금 오른 것 같고, 오히려 게임하고 여행주는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더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이제까지 억눌렸던 섹터잖아요. 나는 이렇게, 저는 원래 주식 스타일들이 막 네. 이렇게 올라간 걸 잘 못 사요. 올라가고 이래서. 밑에서 이제 쳐박았다가 이제 새로 턴어라운드 되거나 완전 뭐 탈바꿈 되거나 하여튼 이런 기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이제 내년을 예측해 볼 때 실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보면 또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진짜 턴어라운드가 실적까지 동반되면 근데 주가가 뭐 많이 빠졌다면 거기다가 많이 빠지고 오히려 치킨 게임까지 했다면 끝났다면 근데 치킨 게임은 그래도 덜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좀 의외로 정지하고 살아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 옛날 같아서 다 죽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만약에 다 죽고 한두 개만 살아나겠다고 하면 그 기업은 텐베거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봐서는 그렇다. 많이 안 죽었기 때문에 뭐 그리 텐베거는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쨌든 실적 장세로 나오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약간 좀 중국 쪽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한한령 이슈도 있었고 뭐 그래서 시세는 좀 반영을 하긴 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올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2023년에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단기간 시세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좀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카지노도 이제 괜찮아지겠죠. 이제 중국도 이제 거의 뭐 이제 계속 봉쇄할 수만 없을 거고. 카지노 쪽은 실적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카지노 쪽은 이제 턴어라운드 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실적이 나면서 뭐 버티면 되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제 해외 카지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은 투자하기 좋죠. 열려버리면 또 수익이 나니까. 그리고 차트상도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는 차트로 보이더라고. 카지노 차트들을 보면 그래서 카지노 쪽 특히 해외 카지노들 그런 것들을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그렇게 해외인들 받는 카지노들 외국인들 받는 카지노 외국인들 그런 것들 한번 눈여겨 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쪽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화장품 쪽은 좀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또 너무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 업종이고 또 물론 되더라 약간 저기 한한령이나 이렇게 해제되면서 좀 주가적인 면에서는 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실적이 날 수 있는 기업이랑 좀 안 나는 기업이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어쨌든 전 세계에서 탑을 하거나, 또 뭐, 이런 기업들은 괜찮을 것 같고, 그러나 자꾸 순위에서 밀리는 기업들은 또 나쁠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이 하여튼
제일 소외된 업종이긴 하죠. 그런데 실적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쪽 옛날에는 사실 그 중국 소비 중에서 가장 대장주고 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저가형 브랜드가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쪽은 또 이제 약간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이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프리미엄이 아닌 이상 그래 이게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프리미엄들은 그래도 자기 네임 밸류가 있으니까 그 업종들은 이게 충성도가 있거든요. 충성도가 있는데 충성도가 없는 브랜드들은 이제 점점 도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중국에서 워낙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또 커놓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중간한 브랜드들은 또 아무래도 죽을 것 같고 좀 확고하게 입지를 자리 잡은 브랜드들만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 주식?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은데 네. 일단은 중국 소비 관련 주들이 약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다음에 좀 2차전지 다음에 혹시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섹터라든지 약간 그런 주식이 있을까요? 아, 2차전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뭐 자동차에서 휘발유 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걸로 가다 보니 2차전지가 간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제 전기차 가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UAM. 그냥 나라를 나는 차들이. 맞아요. 네네. 생길 것이고. 그거보다 더 지금 다가온 거는, UAM보다 더 다가온 거는 로봇. 로봇 시대가 특히 인건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뭐, 너무 그 사람들이 일 구하기 힘드니까, 사람들 구하기 힘드니까 다 대체되고 있잖아요. 로봇으로. 그래서 로봇 시대가 다가오는데, 대기업들이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참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뭐 피부로는 아직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 옛날에 전기차랑 도 비슷했죠. 시작은 비슷했는데 그 로봇이 이제는 대기업들이 그걸로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현대도 뛰어들고 삼성도 뛰어들고 LG도 뛰어들고 뭐 두산 뭐 등등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로봇 시대에 로봇 전쟁이 이제 저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도 2차 전지에서 보통 다른 뭐 삼성, LG, 뭐 SK 뭐 이렇게 막 싸우듯이 로봇도 그렇게 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도 이제 대기업들이 결국은 대기 저도 저는 로봇을 한 20년 전부터 투자를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되게 빨리 하셨어요. 20년 전부터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업체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다 테마주고 좀 그런. 지금도 뭐 올라가는 건데 대부분 테마들이 많아요. 사실은 로봇을 내가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뇌거든요. 사람이 내 기계를 움직인 하드웨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데 이 브레인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고 기술을 만드는 그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명령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이제 뭐 분야에마다 컨텐츠들을 다 명령하는 컨텐츠들을 심어야 되니까 그걸 개발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리고 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사실은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이제 그런 칩들을 어떻게 잘 내장을 해서 어떻게 구동하게끔 만드느냐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이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애플, 뭐 구글, 뭐 등등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로봇 전쟁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메타버스 시장, 뭐 앞으로 이제 뭐 이런 가상현실, 이런 것들도 현실화 될 수 있는 거고. 좀 더 먼 미래를 본다면 이제 그 가상현실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AI 기기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할 수 있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도 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느끼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AI 기기나 뭐 칩을 심어서 움직이는 시대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SF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결국은 다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거고, 뭐, 모상과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이 항상 변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막 당장 눈앞에서 보여질 것들은 이제 로봇, 뭐, UAM은 조금 더 멀지만 그런 시대도 곧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배달부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UAM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선점해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내가 벌써 시장에서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하면 늦을 때가 많은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한 텐베거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잘 선정만 될 수 있다면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기업 아니면 거기에 연관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담배가 충분히 나온다고 보죠. 지금은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이 일단은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들이야. 그런 것들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맞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핵심 역량을 가진 뭐 부품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중소기업들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으로 이제 승부한다라기보다도 약간 좀 뭐 대기업의 핵심 부품 뭐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뭐 그런 핵심 부품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핵심 부품이 있고 뭐 맞아요. 그런 부품만 그 집중 대량 생산하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로봇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빼먹었네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앞으로 소외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2차 전지 주식들을 많이 투자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빨리 샀다면 아직까지 수익 구간일 것 같긴 한데 뭐 최근에 고점에 샀다라면 좀 물려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2차 전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은 안 했잖아요. 전기차가 뭐 아직 뭐 우리가 5%도 우리가 안 돌아와 있잖아요. 우리 안 돌아와 있으니까 네. 성장은 계속 할 걸로 보여져요. 근데 대신 이제 실적과 이게 동반해서 가는 게 가느냐 이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실적과 계류율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주가가 먼저 좀 많이 올라갔죠. 먼저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뭐 다음 분기에 내년에 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이렇게 간다면은 이렇게 계속 동반 성장할 수 있겠죠. 지금 좀 벌어졌다가 떨어졌다 벌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아까 차트를 한번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MG&E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전고점을 이렇게 뚫었다가 다시 또 원위치 돼버렸잖아요. 네. 원위치 돼버렸으니까 뭐 상장 가격 그랑 똑같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요번에 또 다시 이제 지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적과 연동이 돼서 가면 더 많이 가겠죠. 그렇지. 그리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포스코 케미칼도 아까 주봉으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횡보하던 저항 라인을 뚫고 뚫었다가 다시 눌림목으로 가는 자리라 여기서 저항받고 또 가면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차트 상황은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이제 이런 많이 오른 종목을 또 투자를 안 하는 편이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는 못하는 편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종목이 예를 들면 이렇게 8,000원을 하던 주식이 20배 이상 올랐다.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배 올랐다. 물론 뭐 더 성장을 할 수 있게 20배 이상 올랐다는 주식은 제 같은 경우는 안 쳐다봐요. 아예 이제 이렇게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한테 추천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일단 못 드려요. 이렇게 오른 종목은 물론 더 갈 수 있고 식대 더 갈 수 있지만 나는 제 같은 경우에는 안 산다. 그리고 또 경쟁이 또 이제 치열하고, 치열하고. 물론 예를 들면 옛날에 태양광이 옛날에 오시아이라고 막 전 세계에 수출하고 막 그때 난리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때도 뭐, 오시아이가 다 전 세계를 뭐, 수출하고 전 세계를 끝나는 줄 알았죠. 그때 뭐, 태양광이 곧 시작인 것 같고. 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가 또 생겨나고 뭐, 하면서 폴리시콘트 가격이. 그렇게 태양광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깔려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때 뭐, 전 세계가 다 깔릴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원할 것 같다건 같아도 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테슬라도. 우리가 뭐, 영원할 것 같았는데도, 주가 뭐, 800불, 1000불 갈 때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금 100불대로 다시 떨어져 버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게 내가 진짜로 독과점적인 기술을 가지 않는 이상, 저도 방송에서 옛날에 테슬라 나올 때도, 아니, 이게 자동차는, 전기차는 누구나 자동차들이 보통 안 만들어서 다 만들 수 있다. 그, 뭐, 보통 지금 일반 엔진 만드는 자동차에서 다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물론 뭐,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 하면, 테슬라를 잘 몰라서 얘기한다. 얘들은 다른, 여러 가지 기술. 물론 뭐, 그, 머스크의 뭐, CEO 리스크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르는 것들은, 그리고 뭐, 수익률이 100배가, PER로 땄을 때 100배가 올라갔을 때는. 네, 맞아요. 멀티플이 100배 정도로 왔을 때는, 이게 내가 몇십 년, 내가 알아서 살 날이 50년도 안 남았는데. 그 100년을 뽑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제
상식으로는 좀 안 맞아서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그게 만약에 뭐 초기 스타트업이고 뭐 이렇다면 뭐 했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 시중의 자금들이 모두 다 빨아들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제 같은 경우 투자를 안 하는 편. 여기 뭐 더 갈 수 뭐 있고 뭐 사실 그 부분은 가봐야지 아는 거긴 한데 네. 투자 스타일이 이제 안 맞는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런 얘기보다.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미 많이 가격 네. 반영이 그래서 새로운 걸 저는 이제 찾거나 아니면 뭐 저는 이제 중소형주를 더 좋아하다 보니까 중소형주를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읽으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치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두 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MC 회의를 보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